네, 수도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청년 전용 공간을 잇따라 설치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나 창업이 쉽지 않은 가운데 청년들이 자기 능력을 개발해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한주환 기자입니다.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청년 전용 공간 쉰미당입니다. 장소는 지자체가 제공했지만 운영 대부분을 청년들이 독자적으로 합니다. 창업과 취업,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저희가 나중에 뭐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이러한 경험들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김포의 또 다른 청년 공간 네일스퀘어에선 청년들이 취업 준비에 한창입니다. 그림 그리기 같은 문화 활동을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뜻이 맞는 동료들과 창업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요. 취업 부분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취미를 찾을 수 있는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요리하는 부분에 대한 수업도 진행이 되어 있고요. 경기도는 이런 식의 청년 공간을 15개 시군에 15곳 설치하기로 했는데 9곳은 이미 운영 중이고 6곳은 조성 중입니다. 청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전용 공간으로 취업과 창업 지원, 문화 행사와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금까지는 조성이라는 하드웨어 측면에 집중을 했었다면 이제부터는 공간 내 프로그램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내실화를 가지려고 합니다. 경기도는 운영이 우수한 시설엔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청년 전용 공간의 안착과 활성화를 적극 지원합니다. SBS 한주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